자, explain 문제 나왔네. 네. 자, 너는 고객을 섬기는 사람들의 친구.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? 밤을 새면서 연구하자. 네. 사돈 내 8천까지 다 모여. 부자 될것 같아? 아니요.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 돈이 모이기가 힘들어요. 진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나? 경영철학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. 훌륭한 경영철학. 뭐죠? 정답이? 고객을 사랑합니다. 네. 고객을 사랑하면 그 고객이 친구 고객을 물어봐요. 네.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또 데려와요. 네. 고객을 사랑하는 게더 없어요. 돈을 싫어하는 자들의 친구들. 돈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야 된다? 고객을 사랑해야 합니다. 고객. 네. 자, 그다음. 네.